생채 하려고 오일장에 가서 물을 한 개 샀습니다. 껍데기를 벗기고. 이제부터 물을 항상 많이 넣으면 되잖아. 이제 맛을 빼지. 와, 근데 우리 밭에 있는 거는 아직 큰일 나면 뭐라는데 이건 어디서. 이거 농사도 부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게 많이 컸어. 대단해. 요거는 삶아서 시래기 국을 우리 해먹을 거야. 미나리 밑에 뿌리를 좀 까야 돼. 질긴 건 떼버려야 돼. 내 판매했었네. 근데 이게 길이가 다 달라서 내가. 피터머리 맞춰서 계속 판매했었나 모르겠지. 아니, 그러면 길이가 달라서 이거 봐.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봐봐, 이거는 여기야. 이만큼. 떼버려야 돼. 이거는 또 이만큼. 쓸기다니까. 아, 그러니까 굴기 있는 걸 자르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는 데까지 자르는 거야. 그다음에는 그 부분은 쓸기, 여봐. 이봐, 이거 안 잘라도 돼. 그냥 떼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 이만큼. 이렇게 잘라버려. 이파리도. 뭐, 이제 국이나 뭐 탕 끓이고 뭐 이런 거는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무침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지. 무 한 자루씩 밀 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소꿉장난이야. 진짜 이런 거는 소꿉장난이다.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생겼잖아. 무채는 채쳐놓고 그 다음에 요거 미나리. 미나리는 그냥 조금만 있어도 돼.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냥 향으로다가 넣어서 같이 해도 맛있어. 미나리를 조금 넣어. 안 넣어도 돼요. 없으면. 우리가 초보 농사라 쪽파가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농사도 비싸니까. 다른 집에 쪽파는 막 엄청 굵고 그러는데 우리는 간에 달아가지고. 농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난 거네?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한 숟가락하고 새우젓을 한 숟가락 일단 넣어. 그리고 고춧가루. 이거 한 국자인데 무가 하나라서 한번 넣어보고서. 거기다 먼저 물을 들이는 거지. 근데 물을 절여서도 하던데. 근데 안 절이는 게 훨씬 맛있어. 무쳐먹기 좋고. 근데 사람들은 물을 저 소금물에 절였다가 무쳐를 만들어? 그건 이제 다 취향 아니겠어. 아, 고춧가루 한 국자 넣으면 되겠다. 네, 고춧가루 또 마늘 한 수저. 그리고 설탕도 두 수저. 설탕은 두 수저. 그리고 저는 생강가루를 아주 한 티스푼 반. 이거 생강 내가 그 말려가지고 분말한 거야. 이럴 수는 있겠네. 소금에 절였다가 무채를 만들면 국물이 별로 안 나올 거고. 그치. 그냥 무로 생채를 만들면 국물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겠네. 이렇게 하면 밥 비벼 먹기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싱겁지 않게, 아니 짜지 않게 싱겁게 해가지고. 나는 이거 무생채 좋죠? 맛있어. 미나리나, 요새 이제 미나리 좋은 거 잘 나오더라고, 자기 보니까. 간도 좋아. 그런 거 한 장 사다가, 이게 조금 쓰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른 거 해먹고 이러면 되지. 지금부터가 이제 무가 맛있을 거야. 오늘은 무생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